지금 오늘 스카프를 두고 왔습니다. 쓰레기 주세요. 쓰레기. 띵동. 오늘 실부부의 첫 연습 앞둔 소감이 어떠신지. 아무도 안무를 외우지 않았다는 거. 저희 실부부 연습 몇 회까지 있나요? 3회 있나요? 우리가 꼭 PV를 찍어야 될까요? 뭐 하시는 거죠, 원장님? 아니 알바 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아니 알바생이 화장실 가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그게 돈 명이 번역하고 있어.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잘 연습. 무려 자연님은 무려 저희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무를 따시고 얌얌쩝쩝 맛있는 삼각김밥을 드셨죠. 코부님 빼고 저는 오늘 그거에서 빠친 거예요. 무려 은자님은 아까 아이돌 연습 때도 편의점을 들려서 삼각김밥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은 레이님이라고요. 죽일래 하나 빼서 먹었을 뿐입니다. 코부님 빼고 빵 뒤에 이만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코닝인데 왜 저 인상 팍팍만 들어요. 레이의 브이로그 띵동. 벌써부터 힘들어요. 방향 바꾸는 건 알아가지고 저희 그럼 이렇게 춤 두 번 추셨는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아니 영상 뭔지 처음 하는 영상 선생님 때 깜빡하고 그랬냐면 그래서 이 앞부분이 괜찮아 보였던 이유는 화이트를 아예 끄고 가서 그래서 이게 색조명 같은 경우 생각하시는지 왜 맨날 그래요 진짜 아님 아 그래서 나비넥타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래 쪼끼였는데 은재님이 입으신다 해서 포기했더니 안 입으셨네요. 어 쪼끼 입으면 안 돼요? 안 가져왔어요. 부모님 혼자 입으라 그래요. 와우 뭐야 또 또 그놈의 카메라 낯가림. 놀치님 노선님의 바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리님의 하루카 저희 항상 오렌지 블랙 컨셉으로 만나네요. 선생님 왔으니까 촬영을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갑시다! 띵동! 원장님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얼른 빨리 합시다. 아무도 안무를 외우지 않았다는 거? 연습 몇 회까지 했나요? 첫날을 안무 외우는데 사용하는 거. 양말이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나가신다고요? 와 여기서 지금 코스프레 찍으셨나봐요. 와 뭐 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가능하신가요? BTS
BTS인데 비하인드 더 시기래요. 야, 님들 준비 끝난가 봅니다. 네, 저 끝났어요. 저는 여기서 패딩만 입으면 돼요. 저도 여기서 패딩 입고 나가면 옷이 없어요. 이 앞에 준비물들을 누구 거예요? 가슴이고요. 쓰레기 어떻게 쓰레기고요? 쓰레기 쓰레기고요. 쓰냐? 이거 뭐예요? 어? 어? 이거 쓰레기 쓰레기 쓰냐? 헬스 비하인드 영상을 찍기 위해 아직도 가발을 벗지 않아요. 오늘 촬영 어떠신지? 어떻게 생각? 몸살 감기에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님도 안 받으셨잖아요. 님 혹시 오늘 하신 캐릭터 히나타신지? 성공하시는 거 없으시죠? 네. 아 솔트님 개 잘 생겼어요. 네 솔트님 누구시죠? 님이요. 오 아니 언제 호부님으로 돌아오셨죠? 머리 그렇게 하고 옷 그렇게 입으니까 진짜 님 고등학생 같음. 아, 진짜. 오늘은 맛있는 급식이 나왔다. 지금 날씨 이런데 지금 지각하신 거 아닌지. 아, 너무 지각했는데요? 님 오늘도 마치라이 캥거루네요. 아, 예? 다현이 중학교 캥거루라고요? 호부의 독감 브이로그. 저쪽. 띵동. 이쪽. 와, 진짜 개똥그래요. 이마. 호부님한테 전화하다가 얼마 써요? 손님보다 동그란 사람 살려서 본 적이 없어. 아, 여기야. 지금 지도 보고 가는 거 맞아요? 지도 안 보고 가고 있지. 네. 이마. 이쪽이라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오늘 겪은 일 중 가장 황당했던 일은? 분들이 손수건 안 가져온 거. 정답이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죄송합니다. 생각하시죠? 죄송합니다. 고기를 굽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 띵동. 감독장처럼 찍어주세요. 오늘도 그녀는 말 안 듣는 팀원들을 이끌며 고기를 굽는다. 정말 같네요. 귀여워. 정말 행복하네요. 처음처럼 나왔어요? 네, 처음처럼도 좋아요. 감사해요. 네.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초신과 같은 마음으로 화이팅! 화이팅! 아, 레이님의 알 수 없는 너무 그 재밌다. 뜬금없는 그 모먼트 너무 웃깁니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번 열어주 반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억나는 댓글이 2분 몇 초에 레이님 발광식. 1분 28초에 이어서 2분 47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식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 발 걸린 게 맞고요. 예. 사실 그날 찍은 모든 영상 발이 걸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이팅! 못하겠지. 아이고, 이렇게 레이님 공식 입장이 해명됐고요. 레이님 앞으로 팔 안 걸리실 거죠? 손가락 걸고 약속. 예. 약속 못하겠어요. 예.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아, 레이님 파란 머리 잘 어울리시네요. 띵동. 뭐 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쫀디기요? 연습 1시간 반 늦어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것이 쫀디기 무게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지. 아, 뜨거워 씨! 행복하신지? 예. 쫀디기 한번 시켜가지고